여러분 안녕, 세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사연이에요. 재영입니다. 나경입니다. 블라바 하영이에요. 지연이에요. 안녕. 슈퍼소닉으로 돌아온 지선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바로 슈퍼소닉입니다. 아무래도 타이틀곡. 타이틀곡인 슈퍼소닉. 타이틀곡 슈퍼소닉. 슈퍼소닉이 아닐까 하는데요. 슈퍼소닉 제일 좋아합니다. 슈퍼 여기가 에너제틱하고 저희 곡에 없었던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따라해주세요. 아직도 여름이 다가오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여기서 하영 언니 파트로 넘어가는데 거기까지가 전 너무 좋아요. 지선이의 Show me right now 여기 파트가 있는데 다른 멤버들 다 앉아있고 지선이만 서서 그렇게 하는 게 볼 때마다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Take a Chance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Take a Chance라는 곡인데요. 더 멀리 떠나도 좋아 아주 낯선 길이라도 I wanna take a chance now, take a chance now. 처음 가이드를 듣자마자 아 이 곡은 진짜 내가 부르고 싶다. 원래 보통 노래를 들으면 귀로 먼저 들리잖아요. 근데 이 곡은 여기로 막 들리더라고요. 물속에 잠긴 것 같이 그런 이펙트 싹 깔리고 take a chance tonight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빙수 먹기 입니다. 방금도 멤버들이랑 다 같이 빙수를 먹고 왔는데 추워졌어요. 오늘 더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음식 많이 드세요. 하나는 빙수! 빙수를 드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집콕! 집에 콕 박혀가지고 누워있든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강아지랑 놀든 한다. 꿀팁이죠? 거의 극복. 아! 프로미스나인 노래를 들으면 시원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프로미스나인 노래 듣기? 슈퍼소닉 들으면서 에어컨 쐬기 추천드립니다. 멤버들이랑 겨울에 스키장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름에 같이 여행 간 적은 없어가지고 가능하다면 바다 놀러 가서 뭐 서핑도 해보고 싶고 빠지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옛날에 정말 데뷔 초 때였나? 멤버들이랑 빠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낮에는 각자 이렇게 조금 찢어져서 막 놀다가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바베큐 해먹고 우리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한번 여름 휴가를 떠나보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감성 가득한 촌캉스 고르겠습니다. 감성 가득 촌캉스. 저는 촌캉스로 가겠습니다. 저 완전 촌캉스. 저는 촌캉스.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랑 수박파채 먹으면서 촌캉스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여유로움을 지금 좀 느껴보고 싶은 것 같아요. 활동 끝나고 혼자 여행을 국내로 시간 될 때 잠깐이라도 갔다 올까 하는데 이미 정해놨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비밀이에요. 감성 가득 또 생각이 나긴 하나 제가 한번 휴식을 취하는 여행을 가봤는데 아 이거 12시간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핫한 페스티벌로 가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콜라가 아니네. 차가운 국밥으로 할게요. 차가운 국밥. 왜냐면 저 완전 고양이여라 뜨거운 걸 못 먹어요. 차라리 차가운 국밥이 낫지. 차가운 국밥. 아 너무 어렵다. 잠깐만요. 차가운 국밥 먹을게요. 전 콜라 뜨거운 거를 정말 싫어하는 편이라 차가운 국밥? 차가운 국밥. 여러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거. 약간 냉제육처럼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새우젓과 함께 곁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박찌개를 고르겠습니다. 수박찌개! 뭔가 왠지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라빙수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네. 뭐라고요? 수박으로? 와 저는 차라리 마라맛 빙수?
수박으로 만든 찌개는 진짜 최악일 것 같아요. 수박찌개. 이게 은근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리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갈아서 만든 배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수박을 넣는다면? 마라를 그렇게 막 엄청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수박찌개로 가겠습니다.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근데 밸런스가 다 정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름에 패딩 입기. 알겠어. 정말 덥지만 저 이번에 슈퍼소닉이 이열치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뜨거울수록 뜨겁게 여름에 롱패딩 입을게요. 왜냐하면 실내가 사실 거의 다 춥거든요. 여름은 오히려 막 더운 데는 없잖아요. 실내 갔는데 덥다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름에 롱패딩이 나을 것 같아요. 겨울에 민소매 입기를 항상 하고 있죠. 엄청 큰 나방이랑 살기요. 전 모기 있으면 진짜 그 방에 못 들어가요. 그냥 나방이랑 살게요. 거대면 어느 정도 손바닥 나요? 모기 10마리랑 살게 하겠습니다. 모기는 제가 잡을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거 요정이잖아요. 그거는 이만한 나방 그러면 모기 10마리가 낫겠죠. 근래 한 밸런스 게임 중에 제일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슈퍼소닉 준비하면서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좋아가지고 빨리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시간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해요, 플로버. 안녕. 플로버, 이번에 저희가 슈퍼소닉으로 돌아왔는데 물론 매 컴백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때보다 조금 더 하나로 뭉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힘 있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플로버,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시원한 여름 노래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다들 많이 기다렸죠? 슈퍼소닉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 활동도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번 앨범이 모두가 욕심낸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플러버 여러분들도 플러버 아닌 분들도 이제 저희의 슈퍼소닉 딱 봤을 때 아 얘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재평가되는 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정말 이번 앨범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7년 활동한 것 중에 가장 이번 앨범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한 앨범이기 때문에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버도 아프지 말고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봅시다. 고마워요.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플러버. 플러버는 그냥 행복하게 저희의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끝났어. 네, 플러버, 저 이번 슈퍼소닉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또 준비한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안녕. 네, 저희가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우리 플로버들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